무한하게 상상하고 지식을 개발하자. 안녕하세요. 무지개 리포터 정미옥입니다. 제가 오늘 찾아온 곳은요,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안산공고인데요. 이번 시간 학생들과 함께할 융합 수업은 지금처럼 따스하게 내리쬐는 빛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항상 우리 곁에서 주변을 환하게 밝혀주는 빛. 이 빛은 우리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일정한 행동 패턴이 있다고 하는데요. 학생들과 함께 이 빛의 특징에 대해 융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이 인간에게 전하는 혜택. 가장 대표적인 것이 대지를 비추는 빛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빛의 가능성보다는 빛 자체에 시선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빛은 과학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살아있는 빛의 움직임, 그 특별한 현상을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무지개의 주인공은 안산공업고등학교 과학동아리 학생들입니다. 학생들과 함께할 융합 수업의 핵심 키워드가 빛이라면 빛의 기본적인 성질에 대해 알아야 할 텐데요.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거나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빛. 학생들은 빛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수업 시작 전 친구들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빛은 굴절이 되고 삼원색이 있는 물질입니다. 빛은 저희가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빛의 특성은 간섭이나 회절 같은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빛의 사전적인 의미는 시각신경을 자극해 물체를 볼 수 있도록 만드는 일종의 전자기파라고 할 수 있는데요. 빛의 범위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뿐만 아니라 적외선과 자외선, 그리고 X선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빛의 기본 성질은 곱게 뻗어나간다는 것이죠. 하지만 물체를 만나면 일부만 통과하고 반사됩니다. 이러한 성질 때문에 빛이 있는 곳에 그림자가 생기는 것인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빛을 닿는 물질에 따라 반사와 굴절이라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빛의 방향이 수시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때 물체에 닿는 빛의 각도와 반사돼 나가는 빛의 각도, 즉 입사각과 반사각이 동일하다는 것도 빛의 성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빛의 방향에 따른 성질이 위와 같다면 빛과 같은 속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빛의 속도는 광속도라고 하는데요. 빛은 1초당 30만 킬로미터를 이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 속도면 지구에서 달까지 1초 만에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빛은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학생들과 함께 배워볼 빛의 성질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요? 네, 오늘 수업의 주제는 빛의 성질 중에서 편광을 이용한 것인데요. 네, 오늘 학생들이 수업을 받게 되면은 우리 주변에서의 다양한 편광 현상들을 찾아볼 수 있고 또 그러한 현상을 이용한 여러 가지 도구나 제품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편광을 이해하라. 이번 융합 수업의 주제가 밝혀졌는데요. 편광이 무엇인지, 또 빛의 어떠한 성질인지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수업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마술을 한번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괜찮죠? 네. 자, 여기 검은 판이 하나 있어요. 판 속에 뭐가 보이나요? 빛이 안 보여요. 네, 뭐 아무것도 안 보입니까? 네. 아까 했죠? 반사된 모습은 보이죠? 네. 네. 그 외에는 안 보이는데요. 여기다 그대로 놓고요. 자, 여기 카드가 있어요. 카드가 좀 크네, 그죠? 네. 자, 여러분들이 이 카드에서 한 장을 선택을 하는데, 선택하는 요령은 선생님이 카드를 넘길 때 적당한 위치에서 스톱을 외치시면 돼요. 한번 해볼까요? 자, 갑니다. 자, 여기서 스톱을 외쳤는데, 여기서 끊을까요? 좀 더 갈까요? 더 가요. 좀 더 가요? 자. 자, 여기서 스톱이죠? 그럼 선생님이 카드를 빼고, 그럼 요 맨 뒷장이 바로 여러분들이 선택한 카드가 됩니다. 다 봤습니까? 네. 요것도 그대로 내려놓을게요.
자, 여전히 이 속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있는데요. 선생님이 여기다가 맛을 부리러. 자, 여러분들 하나, 둘, 셋 한번 외쳐보세요. 시작. 하나, 둘, 셋. 좋았어요. 그럼 여기서 뭐가 나타나는데요? 뭐가 나타났죠? 요 카드와 비교해볼까요? 어떻습니까? 같아요. 같죠? 네. 자, 요건 과연 어떤 현상을 이용한 마술일까요? 혹시 알고 있습니까? 요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공부할 주제가 돼요. 자, 요건 우리가 편광을 이용한 것인데요. 혹시 여러분들 편광에 대해서 들어봤습니까? 아, 안 들어봤나요? 혹시 네. 편광에 대해서 한번 설명할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 좋아요. 자연광은 360도 진동을 하는데 한쪽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을 우리는 편광이라고 합니다. 네, 휴대폰이나 모니터에 있는 액정 화면에도 편광 현상이 들어있습니다. 편광을 이용한 물건에는 편광 선글라스하고 또 편광 현미경이 있습니다. 빛은 파동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연광은 모든 방향으로 움직이는데요. 여기에 얇은 전기석판이나 특정 필름판을 대면 그 내부 구조에 의해 결정축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만이 통과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어떤 한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만 통과시키는 판을 편광판이라고 하고 하나의 편광판을 통과한 빛은 어느 특정한 방향으로만 진동하는 빛, 즉 편광이라고 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여러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 중에서 한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을 뽑아내면 그것이 바로 편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손쉽게 볼 수 있는 것이 반사된 빛에도 편광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바닥에 빛이 반사되는 게 보이나요? 네. 또는 네. 책상에 반사된 빛이 보이나요? 네. 네. 그 빛에 편광판을 대고 돌려보면은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번 시간은 편광을 직접 찾아볼까요? 준비물은 편광 필름 두 장만 있으면 됩니다. 학생들이 사용하는 편광판은 일명 폴라로이드 필름이라고도 하는 방막형 필름인데요. 착색이 심하지 않고 투명도가 좋아 쉽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날씨가 좋아서 특별히 야외에 나가거나 창가에 다가가지 않아도 편광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편광을 찾는 방법은 학생들 마음대로. 편광 필름을 이리저리 움직여보거나 두 장을 겹쳐 이동시켜보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도를 틀리게 하니까 각각의 나오는 빛이 어떻게 보이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한번 해봐. 각도를 이렇게 한번 낮춰보고 위로 올려보고 끝까지 한번 올려봐. 그러면 다 보는 것들이 다 틀려. 편광 필름을 빛의 수직 방향에 두고 필름의 밝기를 확인해보는 학생들. 신기하게도 방향과 각도에 따라 필름의 밝기가 달라집니다. 투명하게 보이다가도 검은 빛을 띠기도 하는데요. 편광 필름이 투명도를 잃지 않는다는 것은 빛이 필름의 결정축 방향으로 지나간다는 것이고, 즉 편광이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 막 반사돼서 나오는 거 있잖아. 그러네. 돌리면 없어져.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게 돌리면 막 어두워졌다가 밝아졌다고. 바뀐다. 두 장의 편광 필름을 겹쳐 놓으면 어느 순간 완전 불투명한 검은색을 띨 때가 있는데요. 편광 필름의 결정축이 서로 수직 방향을 이루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한 장의 필름에서 편광이 지나갔다면 다른 한 장의 필름을 기존의 결정축과 수직 방향으로 위치했을 때 편광이 지나가는 통로는 완전히 차단되기 때문입니다. 편광 필름을 겹쳤을 때 빛이 통할 때랑 안 통할 때가 있는데요. 그 빛이 통할 때와 안 통할 때의 이유가 편광판이 원래 한쪽 방향으로만 빛을 통과시키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겹치면 빛이 통하고 다른 방향으로 겹치면 빛이 안 통하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빛의 성질과 편광의 원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편광 필름을 이용한 재미있는 마술 도구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쉽게 따라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빛을 이용한 마술 도구 만들기 함께 확인해 보시죠. 수업을 시작할 때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마술 기억하시죠? 우리는 일명 편광 마술이라고 이름 붙였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학생들이 직접 편광을 이용한 마술 도구 만들기에 도전한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편광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지금부터는 그러한 편광의 원리를 이용한 간단한 과학 마술 도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를 살펴볼까요? 편광 필름, 원형 커터, 양면 테이프, 검은 플라스틱 파일, 가위, 칼 등이 필요합니다. 핵심 재료가 편광 필름인 건 이제 다들 아셨을 텐데요. 이 마술 도구의 경우 필름과 플라스틱 파일을 자르는 재단 과정이 꽤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칼, 가위, 그리고 원형 커터가 유난히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편광을 이용한 마술 도구 만들기. 그 첫 번째 단계는 검은 플라스틱 파일을 동그랗게 자르는 것입니다. 이때 컴퍼스 형태의 원형 커터를 사용하는데요. 컴퍼스가 한쪽 축으로 중심을 잡고 연필이 부착된 다른 축으로 원의 테두리를 그린다면 원형 커터는 한쪽 축으로 중심을 잡고 다른 축으로 바로 재단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원형 커터를 이용해 검은 플라스틱 파일을 지름 약 9cm 정도의 원판으로 오려냅니다. 너무 무리하게 힘을 주면 이 컴퍼스가 오므라들면서 원의 크기가 작아지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지 않게 하면 됩니다. 네. 편광을 이용해서 마술 도구를 만드는 건데 사실 마술이란 게 속임수니까 두 장인 게 한 장처럼 보여야 되는데 그 길이를 맞추기 위해서 길이를 맞추는 게 이게 살짝 힘든 것 같습니다. 원판이 완성됐으면 다음엔 지름이 9cm인 원보다 지름이 더 작은 원판을 잘라내 두께가 2cm 정도의 검은 고리 형태를 만듭니다. 플라스틱 고리를 잘라내는 작업은 신중함을 기해야 하는데요. 자칫하면 손을 다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이번엔 편광 필름을 붙일 차례. 검은 플라스틱 고리의 크기에 맞게 편광 필름을 잘라 붙이는데요. 이렇게 둥근 편광판 두 개를 만듭니다. 자, 이제 남은 작업은 만들어 놓은 재료들을 차곡차곡 배치하는 것인데요. 먼저 가장 큰 원판 위에 카드 한 장을 붙입니다. 그리고 편광 필름이 부착된 편광판을 고정시켜 주세요. 이때 필름이 고리 모양의 테두리 밑부분에 위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다른 편광판을 올려주세요. 마지막 편광판은 고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의 마술 도구가 완성됐는데요. 사용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완성된 도구를 손에 올리고 살살살 흔들어주세요. 그럼 카드가 보였다 사라졌다 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 마술 도구의 핵심 원리는 이제 빛이 편광판을 통해서 통과를 하냐, 이제 통과를 하지 못하냐가 되는데요. 먼저 편광판에 이제 수직인 상태가 되면은 빛이 통과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수직 이 편광판이 같은 모양이 된 경우에는 빛이 통과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이 마술의 원리입니다. 편광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편광은 1809년 프랑스의 물리학자 루이스 말리스가 반사에 의한 편광 현상을 담은 논문을 발표하며 세상에 알려졌는데요. 이후 미국의 과학자 에드윈 랜드가 미네랄 전기석의 결정을 만들어 시럽 형태로 녹인 다음 시트 필름에 붙여 건조시킨 것을 폴라로이드 필름이라고 이름 붙이며 편광 필름의 역사가 시작됐죠. 이 편광 필름은 제2차 세계대전 때 사용하던 쌍안경에
빛 반사를 제거하는 용도로도 사용됐다고 합니다. 편광필름은 시대의 흐름에 맞춰 계속해서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안경과 선글라스에 응용돼 눈부심을 방지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TV, 컴퓨터 모니터의 핵심 기술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첨단 디지털 액정 분야에서 이제 편광 기술은 결코 빼놓을 수 없다고 하네요. 그 미래에 돌아가는 원형 창문이 나오면 그 이중창으로 바깥쪽에는 횡으로 하고 안쪽에는 종으로 해서 빛이 안 들어오게 하다가 또 빛이 필요할 때는 돌아가게 한 다음에 같은 쪽으로 해서 빛이 들어오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밤에 운전할 때 마주오는 자동차의 라이트를 보게 되면 눈이 부시니까 자동차의 앞 라이트 유리 부분에 이 편광 필름을 횡으로 붙이고 그 운전자의 앞유리 부분에 편광필름을 종으로 붙인다면 그나마 눈부심을 덜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편광의 원리와 응용 사례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가 됐다면 이제 편광 마술을 다시 한번 감상해 볼까요? 수업 시작 때 선생님께서 보여주셨을 때와 비교해 보면 뭔가 다르게 느껴질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방상공부의 사회자 김기영입니다. 오늘은 마술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아프리카에서 수뇌부를 마치고 온 미스터 빅구시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준비한 마술은 카드 마술인데요. 제가 오늘 준비한 카드 한 팩이 있습니다. 이 카드 한 팩에서 한 장을 뽑을 건데요. 제가 여러분이 좀 스탑을 외치시면 제가 한 장을 뽑겠습니다. 스탑! 카드 한 장이 뽑혔습니다. 저는 이 카드를 절대 보지 않겠습니다. 이 카드는 사회자 김기리 군한테 맡기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마술 도구는 거울입니다. 이 거울은 상대방의 생각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거울 속에 동일한 카드가 나타날까요? 아, 이제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세대를 맞춰주시면 저희가 동시에 카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학생들의 편광 마술쇼 성공! 이렇게 오늘의 융합 수업이 끝이 났습니다. 학교에서 그냥 수업을 하면 공식을 외워서 숫자를 대입해서 답을 구하거나 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만 듣고 그거 글만 읽고 일해야 되는데 이렇게 평강판을 돌려가면서 이렇게 빛도 통과시켜보고 그렇게 하면서 하니까 이해도 훨씬 더 빨리 되고 또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게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 하니까 되게 유익했던 것 같아요. 보통 때는 그냥 선생님 말씀을 듣고 필기하는 형식으로 수업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수업을 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많은 체험들을 해봤고요. 또 체험을 직접적으로 해보니까 평소하고 다르게 굉장히 흥미성을 느끼게 되고 또 색다른 재미를 굉장히 많이 느낄 수 있게 되었었어요. 앞으로도 좀 이런 수업이 조금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빛의 움직임을 발견하고 또 그 속에서 규칙을 찾아낸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과학자라고 부릅니다. 과학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발견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무도 관심이 없던 주위의 사물을 면밀히 관찰하는 습관이 그들을 과학자로 만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학생들이 사물과 자연에 조금 더 시선을 돌린다면 미래는 조금 더 밝아질 것입니다.